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우리가 경제 공부하는 이유, 그 배경에는 또 많은 분들이 투자에 목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투자 상품을 내가 가져가면 좋을까 좀 추천을 해달라는 말씀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 현업에 계시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두 번째 예, 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두 번째로 나왔는데, 네. 네, 반갑네요. 한달 만에 또 이렇게 뵈니까. 그러니까요. 한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방법, 그런 맞아요. 투자 상품. 워낙 미국으로 돈의 이동이 강하다 보니까 실제 미국 주식 시장만 나홀로 갱신, 맞아, 고점을 맞아. 갱신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은 옆을 기고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 투자해야 되겠다, 뭐 이런 관심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시해 주실 이 상품이 월배당 ETF에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국내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나스닥 100의 월배당을 더한 ETF죠. 맞아요, 나스닥 100 더하기 월배당. 예. 최고인데요. 자, 이거 상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에는 제가 S&P 500에 월배당을 더한 ETF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이번에는 국내 투자분들이 어쩌면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 나스닥 100에 월배당을 더한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즘 미국 증시 정말 핫하죠.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FOMC도 이제 저보다 더잘 정리해 아, 좀, 주셨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촬영일 기준으로.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기는 한데, 미국 지수를 이제 등락을 보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금리 동결 기간이 살짝 길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면 다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런 맞아. 느낌으로 지수가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미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살짝 불안하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어쨌다 저쨌다. 근데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찾으시는 게 바로 미국의 지수의 월배당을 더한 그런 상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나스닥 100 ETF의 월배당을 더한, 이름이 굉장히 긴데, 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 ETF. 그거 어떻게 빨리 한 번에 하세요? 저는 이제 할줄 알아야죠. 여기 그렇게 쓰여져 네, 있나요? 저는 이제 할줄 그러네요. 알아야죠. 예. 네. 이거 그대로 똑같이 했는지 여러분 확인해 봐 주세요. 네. 네. 이름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의 혁신성을 대표하는 나스닥 100 지수에 저희가 월배당을 더했는데, 네. 뒤에 보면 초단기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네.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매도 비중을 줄여서 지수 상승에 약9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품 설명을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품을 찾았던 분들께는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조금 더그 특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나스닥 100 지수를 보면 아무래도 다른 어떤 미국 주식 지수들과 비교해 보면 어쨌든 나스닥 100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다양한 지수 중에 이 나스닥 100 지수를 골라서 그걸 월배당 ETF로 묶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네, 그걸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징을 중심으로 말씀해 특징을 주세요. 예. 중심으로. 사실 월배당 ETF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거는 미국의 슈드예요. 아시죠? 네. 네.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타이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미당이라고 부르세요. 타이거 네. 미국 배당 예. 다우존스 지수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출시했던 타미당과 플러스 3 플러스 7% 시리즈가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이 정말 많으신데, 요 지수에 월배당을 더한 걸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수 자체 배당금이 늘어나는 그런 특징도 있고, 배당이랑 되게 잘 어울려서 이게 월배당 컨셉을 더했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에는 저희가 혁신성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지수를 가지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혁신 성장을 상징을 하고요. 나스닥 100 지수 그려보셨거나 아니면 막 정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4년 동안 10배 올랐거든요. 국가를 대표하는 지수가 10여 년 동안 10배 오르는 거는 이런 지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상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90% 정도 참여를 하면서 월배당도 같이 지급할 수 있는 상품을 저희가 이번에 가지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성장성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너무 편중되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나스닥100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막 너무 반도체로 쏠려지도 않고 너무 소프트웨어로 쏠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분산 투자 플러스 균형 잡힌 투자 나스닥 100 거기에 월배당 이렇게 더한 묶음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미국의 이제 실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연간 성장률을 한 2.5% 후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2.5에서 2.8%. 그런데 이 미국의 ICT 산업, 그러니까 AI나 반도체를 포함한 ICT 산업의 성장률을 보면 한 8% 수준입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의 성장을 정말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섹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ICT 산업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시는 반도체라든가 혹은 뭐 AI에 관심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ICT 산업의 핵심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보니까 그 비중도 보니까 맞아요. 세미컨덕터가 24.66%, 맞아요, 맞아요. 소프트웨어가 14.77%, 인터넷도 20.99%, 컴퓨터도 9.43%. 그러니까 이런 소위 유망산업,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균형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월배당 ETF로 좀 넘어가 볼게요. 월배당 ETF에 관심이 많잖아요. 왜냐면 근데 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고 관심은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해서 지수를 얼마나 더 따라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인한단 말이에요. 특히 뭐 비슷한 수준의 월배당을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월배당 말고 지수의 상승, 그렇죠? 특히 내가 투자한 지수의 상승, 그걸 최대한 많이 누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배당액은 거의 유사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월배당 ETF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옵션의 어떤 매도 비중이 이렇게 높다 보면 아무래도 지수의 상승을 또 못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런 상품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과정이니까, 경험적으로는 아마도 이미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럴 것 같지만,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은 지금 이런 견지에서 이렇게 월배당 ETF끼리 좀 비교해서 뭐가 더 이로운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월배당 ETF 매력적인데 너무 많아요. 네. 또 저희 타입도 많기도 하고 네. 다른 데도 많은데, 이게 고를 때 기준을 잘 선정을 하셔야 네. 되는데, 이건 비단 저희 상품뿐만 아니라 네. 그냥 제가 이제 혁신성이 있는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한다면 네. 그러니까 배당에 포커스되어 있는 지수에 월배당을 더한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혁신성이 있는 지수 나스닥 100, 뭐 S&P500이나 네. 뭐 이런 지수에 투자를 한다면 여기에 커브드콜 전략을 더해서 월배당을 높인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네. 세 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옵션 프리미엄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네. 좀 확인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나중에 원금에서 분배금 까서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예를 네. 들어서 S&P500이 연간으로 평균 10% 상승을 하고 나스닥 100지수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평균 한 19% 정도 10년 동안 상승을 해왔는데 네. 근데 이거 이상을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사실은 미래 수익률이 불확실한데 그거를 땡겨와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뭔가 그 상품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게 맞으시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높은 성장성, 제가 아까 전에 혁신성을 보이는 지수에 투자한다는 거는 이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상승할 가능성이. 근데 예. 이 지수를 너무 못 따라가면 속상해요. 그렇죠. 네. 매우 속상합니다. 내가 네. 아무리 월배당을 많이 받더라도 후회되죠. 네. 네. 그냥 지수에 투자할 거야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를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합성이냐 아니냐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앞에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끝을 확인을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끝에 보면 괄호 열고 합성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월배당 ETF는 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네. 상품 자체적으로. 근데 거기에 합성까지 더하면은 비용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합성 수합을 하다 보니까 네네. 수합 체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합성은. 그래서 합성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하시고 월배당 ETF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 뭐 채권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라던가 배당에 투자 배당 지수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는 괜찮은데 네. 내가 이 지수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거는 비단 저희 상품은 아니라 월배당 ETF 고르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 매도 비중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저게 왜 중요하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옵션 매도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서 그 지수를 따라가는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네.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을 100% 활용한 나스닥 100 지수와 옵션을 10%밖에 활용하지 않은 나스닥 100 지수, 그다음에 원래 오리지널 나스닥 100 지수의 추이를 같이 그려보면 옵션을 10%밖에 활용하지 않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100%를 활용하면은 많이 못 따라가요. 그러네. 네, 많이 못 따라가요. 내가 아무리 월배당을 받더라도 이건 좀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옵션 매도 비중을 적게 가져갈수록, 그러니까 나스닥 100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상승을 그렇죠. 잘하니까.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옵션 매도 비중을 확 줄이는 상품이 매력적이다. 그래서 지수를 약 이 저희가 준비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 ETF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약 90% 정도 따라가는 ETF다. 근데 이 시장 참여율이 90%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유사하게 따라갑니다를 제가 그려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제 네. 월간 수익률로 보면 나스닥 100 지수랑 옵션을 10% 활용하는 지수 월간 수익률을 보면 보시면은 이제 뭐 90% 따라갈 때도 있고 100% 따라갈 때도 있는데 그렇네요. 네, 90%를 따라간다는 뜻은 나스닥 100 지수가 1% 그날 올랐다. 그러면은 이 나스닥 100 플러스 10% 프리미엄 지수는 0.9% 정도 오른다는 뜻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유사하게 따라간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월배당 ETF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은 근데 내가 여태까지 투자했던 월배당 ETF들은 옵션 매도 비중이 막 30% 40% 이랬는데 어떻게 이거는 10%만 팔면서 네. 이 상품명을 달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 초단기라는 단어를 좀 집중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옵션을 주간 월간 단위로 매도하는 것보다 일간 단위의 옵션을 매도하는 게 훨씬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옵션이 짧으면 짧을수록 프리미엄이 비싸거든요. 네. 똑같아요. 보험료랑 똑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드리면 자동차를 1년에 한 번 타는 사람과 네. 1년에 365일 타는 사람한테 보험료 수취하는 게 당연히 달라야 되죠. 달라야죠. 네, 달라야죠. 네. 그래서 365일 옵션을 매도하겠다고 하니 내가 너한테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받아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수취할 수 있는 보험료는 좀 더 많아요. 네. 데일리를 하면은.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옵션 매도 비중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나스닥 100 지수를 잘 따라갈 수 있고 그렇네요. 근데 동시에 하락할 때도 그렇게 잘 막지는 못해요. 네. 그렇겠죠. 솔직하게 네. 네. 지수 상승에 추종하니까 네. 지수 상승 추종을 하니까 그래서 이 90% 오리지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면서 월배당을 받을 수 있는 ETF라고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나스닥이다 보니까 저희 네. 입장에서는 월배당률 같은 것도 되게 상대적으로 괜찮게 드릴 수 있게 겠다 생각이 드는 게 나스닥 100 지수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투자하신 분들 아시죠? 그렇지. 국가를 대표하는 지수가 하루에 막 3% 올랐다가 그날은 4%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오를 때도 무섭게 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높으면 옵션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져요.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비싸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상승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옵션 프리미엄도 비싸니까 저희가 옵션 매도 비중을 줄여도 월분배율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설명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네, 상품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상품 자체를 좀 들어가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느낀 네. 그 이 상품의 어떤 구성을 좀 특징을 어쨌든 요약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지수 상승에 뭐 90% 참여한다. 네. 그러니까
지수 상승을 좀 추구하고자 한다면, 왜냐하면 월배당과 이 지수 상승을 같이 가져가는 방식을 생각할 때 월배당액은 한정적이니까 좀 지수 상승을 난도 좀 영위하고 싶어 한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수 상승에 90%나 참여하는 이런 상품이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네네. 또 옵션 매도 비중을 조금 한정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익성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다. 물론 이제 지수 상승을 추종하니까 반대로 이제 지수가 안 좋게 된다면 또 나의 수익성도 더 안 좋게 되겠지만 그렇게 조금 불확실성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니즈가 있다면 이 상품도 좀 매력적일 수 있겠다 이런 제 말씀 속에 소감을 좀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지수 그리고 월배당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ETF 상품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난 좀 이런 것들을 꼭 얘기해 주고 싶다. 네, 그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상품도 중요하긴 한데 네. 이게 월배당 ETF가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고려를 많이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저희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지수에 월배당을 더한 ETF에 투자를 하실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그 주식 그 지수가 예. 우상향하는지 네. 그다음에 적정한 프리미엄 책정됐는지 네. 두 번째는 지수의 상승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따라가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합성형이 아닌 게 비용이 조금 덜 발생할 수 있다. 합성은 자체적으로 네.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고 월배당 네. ETF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지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지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또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합성형인지 아닌지 또 이 상품은 또 합성형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또 지수를 상당히 많이 추종한다는 관점에서 그런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맞아요. 분들께는 더 추천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달 있다가 맞아요. 다른 상품 좀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네, 다른 상품으로 네. 찾아뵐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 그냥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려올 수도 좋고요. 있고요. 네, 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좋은 상품 좋아요. 예, 네. 예. 제가 촬영하다가 안 좋다 생각하면 영상 안 올리는 것 같고요. 정말 추천해드릴 수 있는 좋은 그럼요, 상품을 그럼요.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협찬으로 방송을 찍지만 저도 언젠가래요. 항상 투자 상품을 또 추천해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야기가 여러분께 투자 의사결정 내리시는데 참조가 되시길 바라고 최종 투자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참조해서 어떤 식으로 나의 돈을 가지고 있을까 재테크 하시는데 참조가 됐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